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오늘 부활절 영산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수상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준비위 측은 예장 합동총회 소속 강일교회 방송팀이 출품한 생명의 주님 예수를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일교회 김한영 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각 교회와 교인들이 영상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